맞으면 맞고 네, 아니면 맞습니다. 아니다고 대답해 주세요. 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한다. 남편하고 살았을 때도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네.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남편이 나간 격이 됐다 그래요. 네. 네. 남편이 나갔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네. 본인은 이때까지도 살아오면서도 내가 이제 혼자 잘하고 살았지만 본인은 나 혼자야 나 혼자 그냥 나 혼자야. 내가 나를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고 나 혼자로 살아왔다. 나 남편 복도 없어 자식 덕도 없어. 본인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다고 해도 자식 덕도 없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제 직장 생활이 이제 거짓 다 끝나간다 소리가 나와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직장도 이제 거짓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계획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 그래요. 저 직장 이번에 들어간 지가 아파가지고 쉬었다가 들어간 지가 지금 이제 7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오래 못 있을 때요. 아, 못 있어요, 직장에서.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을 한다, 오래 한다 소리 안 나오고 내가 뭔가 이제 새로 해야 되는 거라서 직장을 잠시 잠깐 다닌다 그래도 이제 공부하세요. 뭔가 내가 따로 나와 살고 왜냐면 일을 해야 되잖아. 누가 나 이렇게 건사시켜 줄 사람이 없잖아. 남편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야. 올해까지는 직장 다니고 내년 가서는 직장 못 다닌다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해서 내년 뭐 그러면 총 틀어서 한 1년이라고 보면 1년 동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공부를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장사길을 이제 뭐 또 다른 직장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직장운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뭐를 하기가 힘들으니까 내가 소소하게라도 할 수 있는 거 뭐 분식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할 수 있는 거를 공부를 해놔라. 그래서 뭔가 소소하게 해라. 그런 소리가 나와. 이내 덕이 없고 뭐 남편 덕 없고 자식 덕 없고 그런다고 그래도 내가 솜씨로 뭐를 하면은 장사는 해.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뭐 공부를 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니까 그냥 뭐 분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소소하게 할 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내년 세월이 되면 내가 어떤 직업의 변화가 있으니까 내년에 가서 그렇게 해란 소리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자 덕 없으니까 남자한테 뭐 바라고 기대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 덕 없어요. 남편 없다고 그래서 또 남자를 만난다 그래도 크게 남자 덕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래도 꼭 남자 꼭 결혼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혹시라도 뭐 이렇게 남자 친구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친구로 만난다고 그럽시다. 친구로 만나면 친구로 끝났나? 이제 또 애인이 되고 애인이 되게 되면 서로 바라는 게 있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론 좋은 관계로 되면 상관없지 외로우니까. 근데 본인이 남자 덕이 없잖아요. 그럼 남자를 또 앓으면 또 내가 또 신경 써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그쵸? 한번 버림받았으면 됐잖아. 그죠? 그래서, 딱히 남자 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 결혼해서 뭐 또 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보다는 벗으로 알되 너무 깊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고 살아라.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힘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아. 어찌됐든 그렇지만 본인도 어렸을 때도 큰 병을 한번 앓고 지나갔어야 되는 사주라 그래. 어렸을 때 그래서 본인은 살아가면서도 본인도 마찬가지야. 건강 신경 쓰고 살아야 돼. 건강 신경 쓰고 살아야 되고 몸 생각하고 살아야 돼. 몸이 천근만근 같아. 맞아요. 그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짜증나 죽겠어 아주. 오늘 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몸 추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뭐를 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건강이 안 따라줘서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지, 직장에서 잘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안 따라주면은 같이 이렇게 같은 나열에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건강을 조금 신경 쓰면서 어차피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좀 아프면 쉬어도 되고 그렇잖아. 사람을 둬도 되고 직장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나 대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건강을 조금 생각하면서 살고 내년에 문서 바뀌면 문서 해서
저기 뭐야 조그만 거라도 내 장사한다 소리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 또 큰 딸내미 네. 또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은 자식의 덕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자 본인도 이혼을 했어요. 네. 자손들도 한 가정을 지키고 뭐 산다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집안에 자식 중에 큰 딸은 이혼한다 소리가 나와요. 어? 아, 네. 성격이 큰 딸의 성격으로부터 큰 딸이나 작은 딸이나 성격들이 못 됐어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엄마 자식이라 욕해서 미안하지만, 아니요, 맞아요. 어? 성격들이 못 됐다고 애들이 뭐가 났어요. 어? 네.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성향이 많고, 네. 그리고 부모자를 많이 원망한다 소리가 나오고, 아, 어? 자손들은, 네. 네. 응? 그냥 일반, 이렇게 뭐, 일반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손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으로 봤을 때는, 잘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요. 세타요. 네. 그래서 결혼을 아주 늦게 한다든지 이래야만 네. 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비를 한번 넘겨야 된다든지 이래야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 네. 그리고 인성이나 성격이 바뀌진 않잖아요. 네. 근데 성격들이 조금 다 그래. 엄마 성격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 성격을 닮았나 봐. 어? 그래. 그렇죠? 네. 엄마 성격은 엄마가 그렇게 까칠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자손들의 성격을 보면 까칠하고 이기적인 데가 많고 맞아요. 남을 배려하는 게 어렵고 네. 그렇죠? 네. 그게 다 있어요. 다. 어? 누구를 닮아 먹어서 애들이 이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자손들은 그런다. 지금 엄마 애들하고 자손들하고 안 보고 살아요? 막내만 저랑 있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막내가 이제 성인 됐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 다 하고 있는데 그 직장이 지금 계속 맞는 건지 잘 다닐 예, 건지 예 기술 배워야 돼요. 제 저기 하고 있어요 제과제빵.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칙칙하고 있는데 네. 그 취직이 그 직장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데인데 거기서 그런 데서가 좀 원래 빡세고 뒤에서는 저기 직원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직장인데 버티고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 다 아프고 막 힘들고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을 계속 해서 나가야 되는 건지 어디 딴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딴 데 가도 마찬가지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애들이 뭔가 내가 조금 성장해 나가려고 그러면 네. 조금 어떤 고비도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네. 애기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도 위에 딸보다 네. 지금 얘는 네. 그나마 조금 나아요. 네. 언니들보다는 네. 살 궁리하고 살 생각하고 네. 응? 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기술로 다 먹고 살고 수 있어 있고 네. 그걸로 살아가야 되니까 조금 고비고비 때마다 엄마가 용기를 주셔야 돼. 네. 딴 데를 옮긴다 그래도 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알고는 있어서 지금 그래서 애들이 저 닮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긴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제 막내도 저랑은 집은 따로 있어요. 그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 아침에 새벽에 뭐 5시 반 넘어 그 전에 출근도 해야 돼서 그렇게 떨어져는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를 좀 많이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 애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직장은 어떤지 건강적은 어떤지 그리고 계속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긴 한데 그것도 헤어지는 안 해도 많이 했지만은 잘 나갈 건지 굳이 뭐 오래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엄마 얘기했죠. 네. 이 딸 지금 20살이에요. 네. 그죠? 네. 20살인데 지금 이 딸이 남자가 있어서 한다고 내가 아까 말했어. 딸들이 다 네. 큰 딸은 이혼을 할 것이고 작은 딸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주고 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동거를 시작을 하고 네. 뭐를 한다고 그래서 네.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을 애들을 다 늦게 시키라고 그랬잖아 엄마한테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하고 지금 만나는 거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남자친구예요. 네, 결혼 맞아요. 상대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네. 건강은 원체 얘기가 얘 자체도 예민한 애예요. 네, 맞아요. 어? 네. 얘 자체도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의 집에 가서 뭔가 기술을 배우고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남들도 똑같이 아플 거라는 거야. 엄마는 자식이 때문에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지만 그거를 넘어가야지 맨날 아프다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얘는 그래도 오기는 있어 끈기는 네. 있는 애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엄마한테 투정이라고 생각해야 돼. 엄마는 지금 여기 와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만 이 아이의 어떤 투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네. 어떤 변덕 변사가 안 들게 엄마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나마 그나마 엄마한테 그래도 챙겨주고 할 애는 얘밖에 없어. 네. 그나마 네. 지 속 얘기하고 엄마 이랬어 저랬어 하고 할 애는 얘밖에 없다고.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떨어져 나간 자식들 연락 없는 자식들 네. 두 딸내미들 또 안 좋은 수가 되면 엄마한테 연락을 하겠지. 지들 살만 하면 연락 안 하고 힘이 네. 들면 또 연락 오고 하겠죠. 네. 그거는 엄마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엄마한테 남편 덕, 자식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 힘이 들어서 왔을 때 뭐 나머지는 엄마가 할 나름이시고 네. 그죠? 자식들이 네. 왔을 때 뭐 자식하고 부모하고 인연이 아예 없다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 딸은 그렇게 막내 딸은 기술로 해서 하면 괜찮다. 어? 올해보다는 올해 좀 참으라 그래. 내년에 좀 좋아. 좋아지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책도 맡아 올라갈 수가 있고. 아, 어? 네.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라 그러면은 지금보다 조금 올라가면 네. 네가 좀 편해지지 않겠니 하고 구슬을 세요. 네. 그러면 또 넘어가니까. 네. 아시겠지? 네. 선생님 한 가지 동생한테도 말하기 좀 그런 건데 근데 얘들 아빠 이혼했었어도 간간이 지금 연락이 오고 저한테 자꾸 받아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원래 인연이 아닌 사람은 자기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랑 연이 없잖아요. 아닌 게 낫겠죠. 네. 아닌 게 낫지. 맞아요. 집 나간 사람을 또 받아들일 거야 엄마가? 아니요. 그래 어차피 또 저기 할 거고 하니까 마찬가지죠.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좀 문제해서 좀 변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니 안 그래요. 지금 이혼한 지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네. 그럼 딴 데 가서 집 올 일 다 보고 나이 먹어서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생각할 여지가 있나? 네.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안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애들도 다 컸겠다. 네. 나이 어떤, 지나가면 누가 하는 얘기들은 그냥 나이 먹어서 저기 해서 왔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 살고 힘들고 아프고 이러니까 또 좀 나아졌다고 하면은 다른 저기보다는 나한테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도움을 안 낼 사람이거든요. 엄마 몸 추스르라 그랬지 내가 아까 네. 건강 신경 쓰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오면은 공백기가 있는 부부가 다시 만났어. 부부는 부부기 때문에 뭐 어? 또 만나서 잘 살 수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는 남편의 인성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네. 와서 엄마한테 그동안에 10년 세월이 됐든 뭐 15년 세월이 됐든 떨어져 있던 그 세월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내 자식들한테 잘해줄 사람이냐고. 내가 봤을 때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사가 다 그래서 싫고. 그렇잖아. 내 몸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직장도 몸 때문에 그만둔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죠? 네. 그 살고 안 살고는 엄마 마음이지만 네. 잘 생각하세요. 그쵸? 네. 그 징글징글 했을 때를 네. 생각하시면 살겠어?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